김지윤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해 행안마을 앞 바다입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느껴지시나요?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도요, 이곳은 이렇게 어촌마을 느낌이 납니다. 이쪽으로 보이는 고깃배들이 바다의 정취를 더해주는데요. 깨끗한 바다 너머 저 멀리 진해 속천항도 보이고요. 진해 시가지도 보이시죠? 지금 이 시간 퇴근길로 북적이는 시내와는 다르게 한적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렇게 산책로도 잘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산책을 즐기시는 인데요. 또 이쪽에는 사진을 찍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그냥 놀러 왔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요. 아, 이곳은 부산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냥 아는 언니가 추천해서 같이 놀러 왔어요. 네, 사진 예쁘게 찍고 가세요. 네, 바다와 철길이 만나서 아름다운 행안마을. 도심 속에서요, 조금만 이동을 하면 이렇게 여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금 왔다가는 이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아이들의 꿈이 담긴 작은 어린이 도서관으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해 풍호동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이곳에 정말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꿈자란 그림책 도서관. 도서관이니까 제가 좀 조용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제가 생각한 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인데요.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우리 친구 무슨 책 읽고 있어요? 제가 식물에 관심이 많아서 식물도감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와서 책 읽는 게 어떤 게 좋아요? 책 종류가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의 책들이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말을 너무 잘하죠. 여기 또 함께 오신 어머님과 아까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진일구 부흥동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근처에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도서관이 그 사랑방 같은 도서관이거든요. 그 아이들은 뛰면서 즐겁게 책도 보고 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들은 또 육아 정보도 나누고 또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또 여기는 선생님이 책을 열심히 읽고 계신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 이름은 노무야. 음식 왕국의 주방장이지. 내 음식 왕국에서 달걀 왕자와 메추리알 공주의 결혼식이 열린단다. 제가 조용히 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너무 예쁘죠. 이 책 독서뿐만 아니라 여기 또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선생님 지금 그럼요. 어떤 활동 중이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 직접 종이에 그려서 컵 페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을 여기 컵에 구워가지고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재밌어요? 네. 우리 친구도 재밌어요? 네. 시크하죠. 시크한 친구예요. 잘생겨서 시크하나 봐요. 아니, 여기 꿈자람 도림책 도서관이 문을 여는데 큰 힘을 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중아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서관인데 좀 다른 도서관과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그림책 도서관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와서 책을 읽고 또 책놀이를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또 지역의 어머니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셔요. 네, 또 여기 와서 보니까 그림책뿐만 아니라 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책 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글쓰기도 있고 뭐 클레이도 있고 가베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한 15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 요즘에는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책 여행도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